스탠드 에어컨 찬바람 도출부 주변에 이슬이 매차요.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찬바람 토출부 주변 하단 부위에 이슬이 맺혀 바닥으로 흘러내릴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제품 뒷면의 공기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을 경우 공기량 유입이 줄어들어 냉방 운전 시 찬바람 토출부 저온 현상으로 이슬이 맺혀 바닥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.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. 필터 청소 후에도 찬바람 토출부 주변 저온 현상 지속으로 이슬이 맺힐 수 있습니다. 장마철 습도가 아주 높은 경우 주방에서 장시간 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더운 공기와 찬바람의 급격한 온도 편차 발생으로 이슬이 맺혀 바닥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. 고장이 아닌 일시적인 자연 현상으로 마른 수건으로 자주 닦아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